하시죠 오늘 뭐 어떤 프로젝트? 아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작가랑 통화를 했는데 아 너무 부담스럽다. 어렸을 때 정말 즐겨 듣던 라디오 DJ를 한다는 거. 그러니까 새하얀 첫눈이 내린데 그 중간에 혼자 밟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. 맞다. 아, 나 갑자기 생각나네.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를 얼마나 오래 들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일기장에 친구부터 연예인 뭐 총망라 해가지고 매주 제가 랭킹을 매겼던 게 있는데 배철수 선배님이 있었어요. 갑자기 생각나네. 배철수 선배님이 있었어. 배철수 선배님 맥가이버 이렇게 늘 이렇게 순위가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. 내 친구 김봉규랑 셋이서. 아, 다음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네. 지금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한번 가야죠.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배철수 님께서는 녹음 중이시랍니다. 녹음. 자, 한번만 볼게요. 왠지 다 이렇게 연륜이 다 무슨 배철수 선배님이 딱 계시고 옆에 무슨 다들 전문가 이상의 느낌 있잖아요. 웬만한 음악 평론가보다 더 음악을 잘하신다는 배순탁 대표님. 저 국장님 그 에미상 두 번. 아 어떡해. 아 나 음악을 개코 모른단 말이야. 아니 형돈이가 대준이가 어떻게 배치했어 느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 니가 아냐. 핫 둘 셋 하나 둘 셋. 세티스팩션? 세티스팩션 클럽. 핫 둘 셋 세티스팩션. 핫 둘 셋 세티스팩션. 안녕하세요. 정희가 야 너 알지? 오빠는 배철수는 팝 아세요? 오빠 별명이 정진모야. 어디 갔니? 아 저 녹음 가야 돼가지고. 그래 수고해. 어? 아 큰일 났네. 배철수 음악 캠프. 방송 끝났나 보다. 녹음 끝났나 보다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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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라.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. 왜 죄송해? 뭐가 죄송해?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. 아니 근데 나는 저 정영돈 씨가 와서 좋아. 이 프로그램을 맡을 사람은 사실은 무한도전 그 멤버들 중엔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정영돈 씨가 제일 낫지. 거기 뭐. 아니 그 MBC 어, 그 배철수 음악 캠프 시그널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Satisfaction. 벌써 타이틀 음악도 안 해. 핫 둘 셋 하나 둘 셋. 잠깐 끝내고 네. 자기는 저 공고 나왔잖아. 공고 출신 아니야? 예, 저 전자과 나왔어.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니까 이거 저 얘가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든. 근데 저는 납땜 많이 가지고. 아니야 그래도 그 콘솔 이런 거에 좀 익숙하잖아 전자공학. 근데 저는 인두기. 그 이것도 다 만들려면 저 납땜하고 그래 이제. 네 그렇게 이렇게 완제품을 본 적은 처음. 아 그래? 하여튼 저 여기 녹음 스튜디오니까 자기 방송할 스튜디오는 생방 스튜디오거든. 네. 그 친숙해져야 되니까. 네. 어, 일단 보여줄게. 아 진짜.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. 일기 선배님이 제 그 인기 투표에 늘 있었거든요. 아 그래? 순위가 있었어? 네, 선배님 2위, 뭐 맥가이버가 3위, 막 이런 식으로. 맥가이버를 눌렀어 내가? 네, 그 당시 막 오르락 억지로 뒤치락 하셨어요. 그 소피 마르수하고 막 선배님하고 막 경합하고 막 그래. 제 일기장에 소피 마르수하고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? 일기장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게.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은 거야? 그러니까? 네, 90년대부터 딱 들은 거예요. 90년.
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1990년부터 한 거야. 예, 제가 그때부터. 예. 자, 여기가 이제 FM 생방 스튜디오인데 이게 진짜 저 처음이거든요. 저 게스트만 몇 번 해보고 이 자리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. 아니, 이거 앉으면 돼. 그냥 의자에도 뭐 의자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거지.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. 여기 뭐가 어떤 상황이든 마이크 올려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이제 이게 방송 나가는 거야.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. 예. 마이 좀 메다가 뛰잖아, 그렇지?